저번 시간에 새로 얻은 디지몬이 이번에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진화를 좀 시켜보죠. 히사리우몬? 되게 생소하게 생겼다. 얘는 멋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공격력이 112가 올라가네요. 다음, 우리 무당벌레도 진화해야죠. 캡테리몬. 캡테리몬은 잠자리인가요? 장수풍뎅이도 저희 동네 마트에서 팝니다. 아트라 캡테리몬, 장수풍뎅이. 그리고 입원하는 여러 번 찍어서 좀 합체를 시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찍고 다음에 찍은 거랑 이제 합체를 시켜서 올라가는 걸로 하죠. 뽑기도 하죠. 조그레스 진화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맞춰서 합체할 수 있는 재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식물이 하나 나왔군요. 오! 오! 겁나 잘 나와, 뭐야. 잔뜩 나왔습니다. 이번에 두 마리 나왔네요? 이번엔 픽업도. 새로 나온 디지몬, 브이몬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서 찍죠. 뿅!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뽑기부터 하자. 뽑아줍니다. 또 새로운 게 나왔네요. 되게 잘 주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번에 뽑았던 거, 세 개를 뽑았었죠. 또 하나가 더 생겼네요. 저번 시간에 이제 새로 나온 디지몬으로 브이몬, 그리고 우리 식물몬, 팔몬이네요. 팔몬, 박쥐, 피코데블몬을 얻었었습니다. 피코데블몬은 원투에서도 많이 만들었고 뭔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우리 팔몬으로, 그리고 시라몬, 원년 멤버가 거의 다 빠졌네요. 시라몬을 빼고 우리 메탈테라노몬도 뺐습니다. 일단 바이러스, 현재 있는 바이러스 디지몬 중에서 가장 강한 게 피코데블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식물몬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에서 현재 유일하게, 뭐 차후에 업데이트가 되면 새로운 게 생기겠지만 현재는 이제 유일하게 회복 능력이 있는 디지몬이고 회복 능력이 굉장히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브이몬, 새로 나온 브이몬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높아서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잘못 떴는데 버그가 좀 있네요. 속도가 높아서 좀안 좋을 줄 알았는데 방어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두 마리를 진화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을. 엑스브이몬. 근데 얘는 용인 거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변하는 거죠? 뭐 변신시켜 보면 알겠죠? 진화. 데이터가 둘이나 생겼어요. 이번에 데이터가 하나 또 나왔고. 파일드라몬. 좀 볼까요? 스킬 같은 거라도? 다음에 이제 황제드라몬. 이 녀석은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죠. 여담이지만 댓글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던 디지몬이더라고요. 엘레멘탈 볼브? 이거 단일 대상이네요. 진화를 하면서 이제 공격 범위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시라몬 같은 경우가 이제 단일로 때리다가 진화를 하고 이제 주위를 때리게 이렇게 변했었는데 얘는 변하는 건 없네요. 전투력이 꽤 높아졌습니다. 일단 얘네들이랑은, 일단은 이 메탈 트라노몬이랑은 비교해서는 확실하게 높네요. 그리고 우리 식물몬 선인장으로. 비드몬. 요정으로. 야, 쉬라몬은 귀여웠다가 드워프로 변했는데, 우리 식물은 식물 우먼으로 변하네? 릴리몬. 귀엽게 요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디 볼까요?
회복력이 더 늘어났네요. 아까 600대 아니었나요? 그리고 회피가 있었는데, 저는 회피를 여태까지 하면서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해서 이 녀석을 넣었습니다. 이제 시너지를 보자면은, 실화머니 들어있으면은, 우리 이제 동양몬몬이랑 실화머니 공격력이 5% 올라가는데, 이 종족 시너지를 받아서, 이제 식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장수풍뎅이몬이랑 시너지를 받아서 회피율이 5%가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회피가 7.2%죠. 회피를 하면 어떻게 피하나 궁금했는데, 회피 모션 따로 없고, 데미지가 파란색으로 뜨면서 데미지가 절반만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7% 확률로 절반만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마리 진화시켰고요. 다음에는 사실 뭐, 할게 있나? 솔직히, 새로 나온 게 강하고, 이번에 이제 회복 힐러도 세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어떤 게또 생길지 같이 한번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 자,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보시겠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업데이트된 사항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착용 문장 정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러 갈까요? 기존에 이제 문장 정보죠. 더 이제, 이렇게 이제 합체된 값을 볼수 있게끔 변경이 됐네요. 다음으로, 길드 버튼이 추가됐고, 앞으로 이제 길드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시즌2 때는 길드가 있었죠. 여기에 임무 탭이 있었는데, 지금 임무가 사라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몬 업데이트 연기. 오메가몬이 이제 오늘 업데이트 되기로 했는데, 연기가 돼서 추후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를 좀 찾아봤는데, 디지몬들이 전부 다 너프가 됐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사항에는 안 써있는데, 전부 너프가 됐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일단은 엄청난 너프더라고요. 살짝 봤는데, 우리 이제 동양용몬이 데미지가 이제 절반 이하로, 이 정도면 내 생각엔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새로 나온 디지몬이죠. 기존에 이제 새로 나온 디지몬들이 너무 독보적으로 셌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보시면은 메탈 그레이몬 자체가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는 디지몬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도 같은 문장을 끼고 있거든요, 거의. 아마 똑같은 문장일 겁니다. 그쵸?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어쨌든 거의 비슷한데, 방어력이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더 높고요. 체력이랑 공격력도 약간씩 더 높은. 거기다 이제 별도 하나 차이 나는데. 아, 별은 상관이 없었나?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스킬 개수를 너프를 했네요. 사실 기존의 스킬 개수도 메탈 그레이몬 쪽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번에 3분의 1 정도로 너프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디지몬들 중에서도 강한 디지몬에 속했던. 사실 저는 이 장수풍뎅이몬의 데미지 개수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너프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메탈 그레이몬도 너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뭐다 너프가 된 거겠죠. 근데 이 회복해주는 이 녀석은 너프가 안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효율이 좋게, 안 그래도 좋았던 것 같은데 더 좋아졌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오징어몬도 너프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오징어는 약해가지고 너프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메탈 티라노몬도 너프가 된것 같네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이해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너프 된것 같죠? 다른 녀석들은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얘가 이제 300대로 레벨이 몇이니? 13, 4. 아, 그럼 지금 개수로 보면은 얘가 400까지 때리고, 얘가 350 정도 때리고요. 얘는 350. 그러니까 얘가 좀 세네요. 오늘 이 녀석을 좀 진화시키도록 하죠. 그러기 전에 하나 안 보고 넘어갔죠, 우리. 드워프몬. 드워프몬이 제가 읽어봤는데, 얘가 지금 너무 강해졌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강하다고 해요. 얘만 지금 개수가 1000 넘는 거죠? 353번이니까. 거기다 추가 효과로 체력 회복. 독보적으로 강해졌습니다. 다른, 너무, 너무, 너무 차이 나게 센데, 얘를 혹시 너프하는 걸 까먹으셨나? 어쨌든 이렇게 강해져 있고요. 사실 여기서 얘를
넣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는데 개수가 높아서. 근데 얘는 뭐 탱커라서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고. 와 근데 얘 진짜 이번 화에서 뺐거든요 저? 날짜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번 화에서 뺐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뭐 데미지 차이 생각하면 역시 우리 파일드라몬님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얘네들은 이게 있거든요. 전체 방어력 증가 39 증가해주고 이건 너프가 안 됐네요.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얘도 하면은 40에서 40씩이니까 한 200, 200 하면 400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방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빠질 녀석이 없네요. 힐러는 너프도 안 됐고 진짜 세졌는데 활약할 구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기본 능력치는 뭐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딜러들이랑은 딜러로 쓰진 못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탱커가 많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동양몬, 동양용몬 그리고 우리 우리 장수풍뎅이몬 그리고 V몬이랑 식물계를 진화시켜서 이제 두 번씩 했으니까 총 8번 했죠. 그러니까 10번을 딱 채워서 10번을 딱 채워서 오늘 이번 화 제목은 우리 주두몬 우리 드워프몬을 기려서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를 해서 강해졌으니까 이 녀석과 이제 10번 진화로 하면 되겠네요. 데블몬 보도록 하죠. 데블몬. 데블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트맨처럼 생겼죠. 굉장히 좋아하는 디지몬입니다. 묘티스몬. 묘티스몬 하니까 약간 이제 어감상 모기 같기도 하고 뱀파이어가 약간 모기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녀석이 굉장히 셀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네. 아 얘는 이제 일직선이구나. 그러면 얘는 너프가 된 거네. 제가 잘 몰랐었는데 268로 지금 이렇게 세 번 때리니까 268이라는 거죠. 공격 20%를 이제 흡혈하는 효과가 있고 얘는 이제 1000이고 심지어 위아래까지 같이 때립니다. 사실상 3000이에요. 3000에 비해서 얘는 이제 500인 거고. 진짜 센데? 너무 센데? 이 넣어야겠는데 엄청 세네요. 근데 얘는 제 생각에는 이게 오늘 업데이트가 된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6시간 전에 업데이트가 된 거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패치가 될지도 모르고 일단 보류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치가 됐고요. 사실 이번에 뽑기도 변환이 됐는데 지금 화두에 오르는 게 이 녀석이거든요. 플로트몬이라고 하는군요. 어디 보자. 분명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로 변했다가 사람으로 변하는 여기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셌었는데 지금 너프를 통해서 우리 이제 드워프가 더 세지는 걸로 세진 걸로 지금 화제에 올라 있거든요. 그래도 뭐 기존 멤버들이 새로 나온 디지몬들은 여전히 센 것 같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얘가 지금 너무 강한데 자 다음에 어떻게 변환이 돼 있을지 조금 이제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밸런스 배치 듣는 거 개인적으로.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이번 화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세 번을 묵혀놨다가 합체시킨 거니까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좀 이제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거나 많은 이제 변화가 생기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